자, 작업 5는 뭐 할 거냐면요, 속도를 바꿀 거예요. 트랜지션 속도. 속도 변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이게 바뀌는 게 1초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. 데이터 트랜지션 듀레이션, 이거를 기본이 1초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4000으로 하면은 이게 하나 넘어가는데 속 터져요. 4초 걸립니다. 4초 걸려요.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 한 500 정도? 그럼 0.5초. 그러면 네, 아까보다 훨씬 빠르죠? 이렇게. 그 다음에 나는 요 슬라이드 사이를 넘어가는 데는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하고 싶다.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잘 보세요. 자, 전체 트랜지션 속도는 한 0.7초로 하고, 그 다음에 요거, 요 슬라이드 넘기는 속도를 하고 싶다.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. 0.3. 이게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. 자, 오해하지만 안 돼요. 이 내용 1에서 떠날 때의 속도가 아니라 내용 1에 진입할 때는 0.7초가 아니라 0.3초다.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을게요.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. 기본적으로 이 슬라이드 넘기는 거는 굉장히 빨라졌습니다. 보이시나요? 0.3초. 다시. 0.3초. 네, 이건 0.7초.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.